안녕하세요, 미니미니입니다.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, 액괴 초보인 친구와 액괴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! 네, 이제 준비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은 컬러클레이 알클레드입니다. 진짜 액괴 물 친구랑 만드니까 통 2개, 사클컷도 2개. 네, 이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이 컬러클레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녹여줍니다. 네, 이제 한번 농도를 이 정도 농도로 다 녹여주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액체괴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도? 네. 액체괴물 나무는 상관없습니다. 클립하고 잘, 엄마, 붙었다. 섞어줍니다. 네, 이렇게 두 푸딩이 완성되었습니다. 박수! 네, 이게 진짜 색은요, 진짜 계란쌤 같은데 화면이 되게 이상하게 나오는 거 있거든요. 이거 부탁드리고요. 이건 제가 만든 거. 제 친구가 만든 거. 제 친구는 초보인데 불구하고 진짜 잘 만들었지 않습니까? 제 친구가 만든 거 진짜. 초보인데 진짜 잘 만들었죠. 진짜 무슨 다를 게 없네. 대박 좋아. 진짜 폭신폭신하고. 진짜 좋아. 너가 만져봐. 자, 이 친구 갖고 놀라고 제 거. 제 건 더 좋죠, 당연히. 미안. 아니고요. 친구가 더 폭신폭신한 것 같아요. 네, 섞도록 하겠습니다. 믹스합시다. 섞어, 섞어라. 네, 말이 안 나와서 대박 좋아. 야, 이거 완전 너가 상상하던 그 느낌이야. 만져봐, 어때? 와우, 와우, 와우. 저희가 아마 목소리 변조해서 진짜 목소리 이상할 것입니다. 하! 네, 진짜 이거 진짜 좋지 않습니까? 좋지 말입니다. 좋지 말입니다. 너 손 대봐. 바닥풍선. 와, 잘 되고요. 지금은 비록 쫀득. 네, 진짜 버터크림 같지 않냐? 네, 버터크림, 계란찜, 우유푸딩, 계란푸딩, 레몬푸딩, 바나나푸딩. 근데 저희가 진짜 힘들게 만든 거예요. 이거 시간 지나면 3층이 돼요. 3층. 물 한, 몇 층? 3층. 네, 맞습니다. 어린이 잘 듣고 있나요? 네. 네. 네, 저희 진짜 좀 이상한 분 양해 부탁드리고요. 진짜 이거 시간 지나면 진짜 3층 됩니다. 흔한 방법이고, 아니, 흔한 것까지 아니지만, 그래도 대부분이 아실 분 방법입니다. 갑자기 조용해. 진짜 폭신폭신하고 좋은 거예요. 네, 여러분도 한 번씩 꼭 만들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. 아, 난장판입니다. 가끔 이렇게 손에 묻혀요. 네, 이렇게 진짜 폭신폭신하지 않나. 네, 이거 되게 좋아요. 꼭 만들어 보세요. 근데 진짜 탱탱하고 쫀득하고 쫀탱! 쫀탱한 액체입니다. 이렇게 폭신폭신 하니까 꼭 만들어보세요. 진짜 잘 갖고 놀 것 같아요. 풍선도 매우 잘 되니까 한 번씩 꼭 만들어보시고요. 친구님! 네. 재밌었나요? 네. 야! 이렇게 진짜 좋은 액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